방으로 딱 들자마자 할머니 주시는 말씀이 신의 벌전이 있다는 말이 또 들어와요. 예, 신의 벌전, 신의 벌전 얘기가 맞지. 나오는데, 점이라고 이렇게도 좀 보시러 다녀보시고 하셨어요? 아, 보셨어요. 그러면은, 뭐, 일 같은 것도 해보셨어요? 하셨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집에서부터 내려오던 단지 같은 게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누가 보셨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어머니께서, 그 어머니가 그러면은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예 없앴어요. 돌아가시고 그러면 엄마가 예, 처리를. 언니 돌아가시고 그 재할 때 엄마 재할 때 스님이 오시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처리를 하셨어요, 예.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딱 들자마자 딱 나오는 말씀이 신의 벌전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단지에 계신 분도 저희는 신으로 보거든요. 저희는 신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살아가시면서도 풍파가 여러 가지 많으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고 신랑도 신랑 있으세요. 있으세요. 근데 신랑도 애를 먹인단 말이 나오거든. 건강이 안 좋아. 애를 먹인단 말이 나오고 무언가 이 풍파가 진다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뭐 마음 먹은 대로 뜻대로 내 사실은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고력이 많으신 분.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지금 사실 엄마 연세가, 60년. 10이 넘으셨는데, 내 평생 하루라도 사실 마음 편하게 사신 날은 없거든. 그냥 열심히 사는 거 그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사신 그 덕이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갖고 이루는 거는 이루는 거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전전긍긍이다. 나도 돌아봐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볼 그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그래. 내 그냥 자신을 돌아볼 마음적으로 그래. 게 없는 게, 자식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근데, 엄마 죄송한데, 일부 종사 얘기가 안 나와요, 엄마가. 그러면은, 한 번을 갔다 오신 경우도 되는 거고, 뭐, 사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고 말이 맞습니까? 방송 나갑니까? 안 나가지? 아니, 이런, 엄마 거 정보는 안 나가기 때문에 괜찮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하루라도 마음이 안 편하시다. 안 다른 편하시고. 거는 아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해. 사별하셨던 거예요? 아니, 이혼하셨던 거예요? 이혼하시고 그러면은 내가 못 참아가 나왔어. 언제? 한 5년 살다가 5년? 5년 살다가 나왔어. 오래되셨네, 그러면. 그럼 제가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하신 분그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단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지금 놀방한테 있잖아요. 네. 한국인들 말해더라 더 해야 되나 장사도 안 되고 솔직한 말로 장사도 안 되고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무언가 변화가 있으셔야 되는 것도 확실하고, 엄마도 사실 건강이 좋으시진 않거든요. 그러나 요즘 그래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침 하면 그냥 등짝이 완전 칼로 돌리는 것 같아 느낌이 병원에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검사는 안 받아봤는데 해마다 감기만 걸리면 네. 그렇더라고 기관지가 안 좋아 그래서 내가 그 담배 피우는 그 구석에 살다 보니까 네. 그런갑다 이러고는 빨리 건강 찾으려면 빨리 안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당장 무언가를 안 하고 싶고, 새롭게 이제 뭐좀 깨끗한 환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사시고 싶으신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마음은 그렇게 되시는데, 마음대로 그렇게 다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까? 바로. 근데 가게가 팔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기는 억울해서 그지요? 그러니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나는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순탄하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팔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아, 순탄하게. 내는 좀 오래됐는데 안 팔리네. 순탄하게. 순탄하게 이게 다 이게 뭐 맘먹고 뜻먹은 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가게 내놔도 안 나가겠네, 그지? 솔직히 쉽게는 나가는 가게는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들여다보고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웃기웃은 하겠지만 쉽게는 그래. 안 나가요. 그날 그 가게만 그만두면 그냥 시골이나 뭐 어디 가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같이 건강 생각하고 좀 노후 생각하시고 예, 싶다 그러죠. 이거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엄마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일을 하시는 거는 조금 줄이셔야 되는 것도 맞고 지금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건강 생각을 뭐 우리가 요양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시골이나 이런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근데 그런 얘기도 사실 말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도 하셔야 될 거는 같아. 근데 당장 지금 뭐 올해 이제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가게는 제가 다 근데 숨이 왜 이렇게 차는지 모르겠다. 숨이 찬다고 내가 숨 찬 숨이 너무 차. 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몇 마디 안 했는데도 우리 막 되게 많이 걸어가지고 막 숨 차는 거 있지요. 그러면은 약간 폐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엄마 아까 기관지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폐하고는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폐 쪽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천식 이렇게도 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천식기도 약간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 검사를 잘 받으셔야 될까. 나 숨 진짜 되게 차. 되게 차는데 엄마가 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보면 그 저희는 사실은 조상을 보잖아요. 보는데 천식 기관지 개통으로 사실은 이렇게 지병이 내려서 하신 분들이 사실 계시거든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신정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신정. 이게 유전적으로도 내리는 게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엄마 사주도 우리 같은 사주를 약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 돈단 말이에요. 감 돌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안 좋은 수전이 있거나 항상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되게 몸이 조금 내가 안 좋다 싶을 때는 이게 강하게 들어와요. 근데 엄마 지금 몸이 안 좋네. 안 좋고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와요. 말하는 게 호흡이 힘들어. 근데 건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사시고 하셨지만 사실은 나 자신은 그렇게 크게 돌아보시지는 못하셨어요. 엄마는 돈 보고 사셨잖아요. 다시 맞죠? 돈 버린다고, 돈 하나 보고 사셨는데 예. 돈 하나 보고 사시고 사실 우리 할머니가 주시는 말씀 엄마 돈 안 벌었다는 얘기도 안 나오거든요. 벌어가지고 사실은 뭐 다른 데도 많이 좀 뭐 사기 기운도 있고 많이 나간 것도 많지만 돈도 많이 거머쥐었다는 말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는 돈의 연연을 크게는 하지 말고 엄마 건강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엄마 내년에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건강 수전이 안 좋으셔. 안 좋으시니까 어우 막 몸이 다 떨린다. 제일 궁금한 게 그거세요? 제일 궁금한 거는 가게가 빨리 좀 나가고 가게는 우리가 이게 터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사실은 엄마 지금 장사 안 되시잖아요. 옛날만 지금 막 되고 이래 하진 않잖아. 나는데 터도 그 자리에서 오래 계셨다 하거든? 3년? 3년? 4년? 4년? 이제 5년째. 5년 차.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계셨잖아요. 근데 아예 안 된 터는 아니거든요. 예, 되긴 됐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근데 터 자체도 우리가 터의 기운도 보는데 터 자체도 사실은 기운이 떠 있어요. 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내놔도 쉽사리 이게 나간다는 이게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터 기운을 돋는 거를 하시던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비방이나 처방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의논을 좀 하셔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왜냐면 아예 뭐 이거를 지금 안 할 건데 내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내놓는다고 나갈 가게가 아니거든요.
세워라 내워라 이 얘기가 나와. 아, 그러면 그래. 예, 내놓으면 세워라 내워라인데 사실은 내가 가게를 문제로 놓으면 막 영 안 되는 가게는 아니니까 근데 진짜 10월 11월 달이 아 11월 달이 안 좋더라고. 작년 저번 달에 예, 저번 달에 하고 저번 달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참 만족스럽게 버리시더라고. 사실 노래방이라 하면 지금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죠?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잘...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하더라고.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수전으로도 파도 약간 기운은 많이 막혀 있다는 들어와요. 내가 이거를 내놓더라도 잘 될 때 내놔야 되거든요. 아예 안 낼 때는 내가 진짜 제 값도 받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돼. 그렇게 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내가 빚을 내서라도 하지. 안 된다는 말은 안 나와요. 무언가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의 눈으로 보는 것과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무언가 조금 빌면 된다 이런 말은 나와요.